충북 보은군 대추, 영동군 와인, 곡천군 묘목, 괴산군 절임 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. 올해 이제 배추 가격이 폭등했잖아요. 예. 또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추석 때 배추 또 이걸 한 포기가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, 이게? 어제 산 거거든요, 제가? 아, 어제 사셨어요, 예. 아니? 소비자 가격으로 어제면은 한 8,000원대였어요. 8,700원. 예, 예, 맞습니다. 샀는데 네. 추석 때는 얼마였던 것 같아요, 이게? 추석 때는 아마 6,000원대였습니다. 네, 6,700원이요. 네. 그게 한 2,000원 차이가 나는데 네. 추석 때 이제 배춧값이 폭등한다고 그래서 할인 시장 할인물 네, 할인 지원을 했잖아요. 했습니다. 네. 근데도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2,000원씩이나. 아, 네, 네. 예. 이건 예.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물량이 아무래도 좀 그 고온 때문에 지금 중고랭지 물량이 좀 근데 줄어서요. 근데 그때 원이. 당시에 네. 추석 때도 물 이 배추나 이렇게 농산물을 안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내다 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. 지금 6,000원대 2,000원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네. 지금 추석 지난 지가 뭐 한 달 이렇게 됐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2,000원씩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 이 대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네.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네. 말씀을 드릴게요.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9월 중순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잖아요, 의원님. 네.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추석 무렵에는 날씨가 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이례적인 고온이라. 제가 좀 이따가 네. 말씀 듣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이 배추 가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. 추석 때 성수기 이 할인 제도가 있었잖아요. 예. 네. 농협에서 10%하고 정부에서 20%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30%잖아요. 한나로마트에서는. 네. 근데 그것이 30%가 실질적으로 할인이 됐는지도 의심이 들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량이 엉망이에요. 막 지원한 데가. 예. 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별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관장을 안 하더라고요. 아, 예, 예. 예? 그래갖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35배 차이가 나. 금액 차이가요. 지원하는 사업비가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인구 비례도 아니고. 네. 또 뭐 어떤 기준을 갖고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충청조도 마찬가지 다 틀리더라고요. 제가 아끼.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각 시도별로 평등하게 지원을 하고 또 이거를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실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이용 많이 할 것 같아요.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교통편이 없거든요. 서민들은. 예. 그럼 이것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. 예. 그럼 서민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네. 해줘야죠. 네, 맞습니다, 의원님. 그러니까